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의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4.11 총선이었죠.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정을 좀 책임지고 나갈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또 반드시 해야 될 책임,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했으리라 믿고요. 자, 오늘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4.11 총선이 열리는 덕에 우리 증시가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어제 총선이 있었던 게 좀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총선 전날에 유럽 증시 등등이 스페인발 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증시가 한 2%, 3% 가까운 그런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우리 증시도 아마 4.11 총선 날 열렸더라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급락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어제 우리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다시금 스페인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럽 증시 등등 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적지 않은 폭으로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런 그 바로 전일날 이런 결과적인 세계 증시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증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관점에서 궁금하신 점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희 투자손자병법 1부에서는 또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총선 결과와 연관 지은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을 여러분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투자손자병법 지상파 DMB 채널 유원에서도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투자손자분께서 어제 있었던 4.11 총선 이후에 증시 전망, 그리고 오늘 4월 옵션 만기의 행방에 대해서 여러분께 면밀히 짚어드리고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별히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슈 진단에서는 고성국 정치학 박사,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과 함께 4.11 총선 결과가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저평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함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투자손자법 1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실 그 두 분의 전문가들 계시고요. 자, 먼저 전일 그 증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선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좀 느낀다라는 게 저희 투자 시장에서는 그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집권 세력으로 있었던 여권이 만약에 그 소수로 전락을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정책들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세를 또 예측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변을 우려하신 분들이 꽤나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어제 총선 결과를 보니까요, 뭐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다고 하고요. 정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절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그 이어져던 흐름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만한 염려 자체는 좀 적어졌다라는 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안심하면서 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좀 옵션 만기일도 겹쳐 있고요. 북한에서는 또 뭐 로켓을 쏘겠다라고 이런 준비를 다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은 우리 증시에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할 우려도 있어 보이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습 효과라는 게 그동안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로 기회로 활용을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적지 않은 거 놓고 보면은 북한 변수가 과연 얼만큼이나 그렇게 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중립적인 변수로 받아들이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초가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죠. 강정원의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시작합니다.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투표하셨죠? 네, 투표했습니다. 아, 예. 네. 자, 먼저 그 국내 전일장 쉬었었는데요. 그 전전일장과 네. 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등등 이게 좀 변동폭이 컸었습니다. 확 떨어졌다 다시 확 올라가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네.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뭐 이틀 연속 예, 하루 시기 전날에 하락한 마감을 보였고요. 뭐 코스닥도 2.03포인트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미국 여신 고용한 미국의 부진한 고용 지표 쇼크 여파로 인해서 일단 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국내에서도 옵션 만기일,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아무래도 경제 심리가 좀 증시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번 주말 또 북한 또 미사일 발사 예정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조심스러운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뭐 호남석유라든가 LG화학,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들도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테마주들이 좀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뭐 안철수 정부라든가 아그만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뭐그 북한 방산 관련주들 빅텍하고 스페코는 예, 한 제한폭까지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게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은 뭐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현대모비스하고 LG생명과 GS건설,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에서 호남석유하고 LG화학 이 화학업종하고 정유업종 예,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GS 더불어서 삼성전자, 삼성화재도 기관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예,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유럽 이틀 전에는 뭐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폭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어제는 또 어닝 시즌 기대감에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틀 전에는 213포인트 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새벽에는 다시 한번 어닝 시즌 기대감에 힘입어서 89포인트 다우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적으로 S&P 500 지수도 10포인트 상승한 13,658.71포인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도 25포인트 상승한 3,016포인트로 예,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3,000 지수대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알코아가 실적을 예상 외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서 일단 뭐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경계 심리도 좀 높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뭐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은행주가 상세를 보일지 오늘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실적 시즌에 더불어서 미국 시장의 어떤 연동된 그런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종목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전일 추천해 주셨던 녹십자는 당일날 1.19%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바로 관심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 둘까요? 네, 오늘 공약주는 인터지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지스는 동국제강그룹 계열의 종합 물류 회사고요. 이 부산과 포항, 인천, 당진 이런 컨테이너와 벌크, 잡화 화물을 하역하는 이런 항만 사업과 더불어서 뭐 육상, 해상 운송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그룹 계열사의 성장성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바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글로벌 종합 물류 회사로서의 성장성을 둘수 있는데요. 동국제강이 이틀 전 이사회에서 그 계열사인 DKSN들을 흡사합병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DKSN들은 그 해운 회사인데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예, 흑자 경영을 지속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흡사합병 기준은 7월 1일인데요. 이 글로벌 종합 물류 회사에서 성장성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들수 있는데요. 지난 2010년도에 그 인터지스가 동국통운과 국제통운, 삼주항운 이런 그룹 내 물류 3사를 합병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연평균 1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DKSN들을 흡사합병 결의를 하면서 이 물류업을 동국제강그룹 내 차기 신성장 동력으로서 성장시키는 그런 전략이 아주 많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룹 내 전문 물류 사업으로서의 위치의 확고성을 둘수 있는데요. 동국제강이 지난해 말에 브라질 고르제체소 건설에 7억 3천만 달러를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고르에 대해서 설비 공사를 개시할 계획인데요. 이 후판 가격 인하 압력과 이 수요 부진 전망, 이런 단기적인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고르 사업의 경우에는 이 동국제강의 장기 비조가 맞물려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이 관련돼서 이 부산 항이 환적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터지스가 이런 그룹 내 전문 물류회사로서의 역할 분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 실적도 독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1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과 저 PBR 매력을 들수 있는데요.
올해 1상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이상 증가한 960억 대를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8억 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뭐 시초 전망치뿐만 아니라 이 동사의 그 주당 순자산 가치가 15,347원입니다. 지금 현재가 PBR 0.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최근에 기관 3년성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평가 매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해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는 8,900원에서 9,000원 사이의 매수가를 제가 설정해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5일선 안착 밑으로 꺼졌는데, 제가 지금 시초가 9,200원 지금 매수가 나와 있는데, 예, 이 정도에서는 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까지만 보시고 8,650원 하회한다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모습이 소폭 좀 하락한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1986포인트, 8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살짝 올라 있습니다. 0.01%가 올라 있으니까 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저희 투자 손자병법 1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형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오늘 그장 체결 예상가와 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김선윤 대표님께 현재 코스피 시장의 출발 상황을 짚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지금 현재 한 1.6%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제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마 지금 코스피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좀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130만 원 부근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하락폭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기관들의 수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가 오늘도 좀 이어지지 않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스코 관련해서는 중국과 관련한 요즘 중국 상해 지수가 좀 많이 좋아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포스코와 이쪽 철강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의 기로에 놓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하락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어제부터 지난 그 모레 그저께부터 9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이라 판단이 들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좀 단기 상승, 좀 화학주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주 관련해서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경우에 좀 하락폭 약간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금융주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하락폭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지금 120일선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선에서는 한번 반등이 줄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기간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삼성 관련주로서 지금 110만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93,0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다시 한번 조정폭이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것도 참고하시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는데, KB금융 은행주 관련해서 지금 조정폭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은행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임영식 전문가께 코스닥 시장 살펴봐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총선 이후 총선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10% 상승한 10만 3천원대를 형성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메디포스트가 시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그 제품 출시를 앞두고 1.7% 상승한 11만 원대를 형성하면서 10만 원대에서 강한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 관련주인 메가스터디가 2% 상승하면서 10만 8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지죠? 예, 역시 대선 관련주인 이지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5만 9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총선 테마 관련주들이 상위권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뭐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1만 3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헬스케어 관련주인 비트컴퓨터 역시 뭐 그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5,1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뭐 교육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 복지 관련 테마 관련주들이 상위권에서 장 시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징적 요소로서는 뭐 바이오 관련주인 네오팜이 거래량은 적지만 한 9%대 형성하면서 7,000원대를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아, 잘만테크 3D죠? 예, 3D TV 출시를 앞두고 잘만테크가 8% 상승한 3,100원대를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폭발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2원 90전 상승한 1142원 50전에 개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1140원대 이후 이제 중반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당국의 매도 개입이 추정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보다는 1140원대 초중반의 흐름을 예상하시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동안 이제 어제 휴장이었는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는 금리가 한때 급등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증가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80엔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안전통화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달러원 NDF가 장중에 1150원까지 급등하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상당히 이제 역외 투자자들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1140원대 중반에서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국에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실제로도 높기 때문에 무리한 롱플레이보다는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환시장에서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시장은 오늘 소폭 강세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2틱 상승한 104.01로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글로벌리 채권시장을 분류했을 때 한국의 채권시장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단지 주식과 채권 양립되었을 때 경우에 주식 대비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외국인의 동향이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국채 선물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현물시장에서는 순매도하면서 국내 채권을 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면 상당히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질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4월 달에 금통위원이 대거 임기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금통위는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4.11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고요. 선거 이후에 우리 증시 흐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11 총선 결과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성국 정치학 박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4.11 총선 결과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예상외에 선전을 했습니다. 152석에 과반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에서도 여당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이 다시 과반이 됐기 때문에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사실 모든 언론이 역전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힘이 훨씬 강하게 이제 붙을 것 같고요.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이 다시 불을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진 꼴이 된 야당은 뭐 책임론에 우선 휩싸이게 되겠고요. 어떤 형태로든 지도부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대권주자 중심의 새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선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권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선거 패배의 충격을 흡수해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체제 재편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을 뭐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대선의 향방에 대한 예상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누가 봐도 이제 아주 강력한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야권은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할 수 있기는 됐지만 기대만큼 뭐 문재인 바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한계도 동시에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잠재적 대권 주자로 평가됐던 김두관 경남지사도 이번에 경남에서 야권이 거의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상당한 이 상처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정동영 의원은 아예 본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야권 내에 있는 대권 주자들만으로 강력한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안철수 교수가 동원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망론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4.1 총선 결과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이 총선 결과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양당이 모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복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계획이 뭐 5년간에 75조를 제시한 게 새누리당 쪽이고 5년간 165조를 제시한 게 민주통합당 쪽인데요. 양쪽 다 이게 현실 타당성이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드러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중에도 이번에 새누리당이 다시 과반을 했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 변화는 뭐 그렇게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제 옛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정책 쇄신도 같이 단행했거든요. 이 정책 쇄신의 내용이 재벌 개혁이라든지 또는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는 정책 쇄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MB노믹스와는 다소 결이 다른 정책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정책적 차별화를 예고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했기 때문에요. 또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어젯밤에 이런 개혁과 쇄신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새로운 정강정책 그러니까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축으로 하는 MB노믹스와는 다소 결이 다른 그런 경제정책을 집권당으로서 또 과반수를 점한 제1당으로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경제에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구성국 박사님을 전화 연결해서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세한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을 또다시 연결해서요. 좀 더 자세하게 4.11 총선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또 향후 대선 관련주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먼저 총선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을 해 주십시오. 네네. 사실은 영향력이 외부 영향력에 비해서 더 클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한 17포인트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최근 미국과 유럽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선에 한국 시장 영향력은 외부 영향력에 비해서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주들 관련해서는 엇갈린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공로가 혁혁하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관련주들이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했는데, 역시나 이지는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는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낙동강벨트에서 두석밖에 건지지 못한 문재인 관련주들은 하한가로 아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선 테마주들의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SNS 관련주들인데요. SNS 관련주들은 그동안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인지 일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SNS 영향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대선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등락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큰 틀의 흐름은 역시나 미국과 유럽, 중국의 외부 변수 영향력에 거의 절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제1당 자리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총선 당시에 이제 그 각 당에서 내세운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 공약에 따른 수혜 업종 또 피해 업종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고성욱 박사님께서 이제 복지 관련 코멘트들을 좀 해주었는데요. 사실 이 복지 관련 코멘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2008년 이후에 한국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고환율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환율 시스템은 수출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 환경, 산업 환경을 조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수익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일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흐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변화할 것이냐 안 변화할 것이냐가 경제의 큰 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새누리당이 기존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경제 흐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환율도 고환율의 적정한 수준의 고환율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정도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수출주들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대를 많이 했던 복지 관련주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대하는 정도 수준만큼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일 주식이 빠지는 것처럼 지금은 훨씬 더 외부 변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기존에 그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그 경기 지표가 조금씩 회복됐던 미국의 경기 지표가 지난 주말 고용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예상치를 미달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에서 빨리 커버를 해주지 못하면, 즉 미국의 경기 바통을 중국에서 잡아주지 못한다면 저희는 당분간 이런 그 이슈 공백 상태에 들어가면서 조금 어려운 장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수출주 중심의 시장이라면 여전히 해외 변수가 한국에선 보다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향후 대선 테마 흐름에 대한 예측과 또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함께 조언을 해 주시죠. 네. 대선이 이제 곧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총선을 이끌어왔던 이슈들은 조금 더 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체 실적에 대비한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대선 그
주자들과 관련된 테마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 뭐 이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만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면에 문재인 관련 주들은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예상보다는 크게 변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의 구도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속칭 뭐 박근혜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등등의 흐름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상하가 극명히 갈리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투심이 함께 갈리는 게 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은 코스피가 60일선을 이탈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60일선을 회복하고 단기 고점과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흐름이라면 조만간 상승 추세 형성이 가능하지만 이탈한다면 이전 저점대인 1966포인트 또는 1930포인트가 지지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60일 이평선 회복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가 당장 전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지난 2월 이후 박스권에 단인 1990선에서 하방 경직성 또는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소외주들의 가격 메리트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화학, 철강, 금속, 건설 등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는 4월 옵션 만기일인 오늘 장중 차익거래 위주의 프로그램 매도 우위가 예상된다고 봤는데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코스피의 우선적 지지선은 1930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지난 작년 8월 이후 4개월 동안의 박스권 상단인 동시에 120일선과 200일선의 지지력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930선의 지지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에 저점 매수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입니다. 현대증권도 시장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고용 부진 그리고 스페인 우려로 다시 불거진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가 증시의 조정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이 추세를 완전히 변화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대응 전략으로는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심의 차별화 장세에서 소외됐던 화학, 철강, 건설 섹터의 업종 대표주로 접근하자고 조언했고 매도보다는 보유, 분할 매수, 저가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보다 자세한 내용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오늘 미국 시장, 뭐 전에 어제 휴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우리나라 시장이 휴장이었더라도 전일과 그제의 그런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할 만한 장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 전전일에 그 스페인발 리스크로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안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틀간은 미국 시장은 1% 가량의 그런 하락세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전일 같은 경우에 그러한 좀 1%의 하락 보여줬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매수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최근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고 2분기 실적이 괜찮은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좀 찾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옵션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크게 좀 다시 한번 점프할 거다라는 부분은 확신은 들 수는 없지만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계속 좀 떨어지는 그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 저평가 국면으로 가면서 아직까지는 살만한 기대치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화학주나 이런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들의 대비해서 뭐 철강이나 화학 업종들이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좀 보면서 이런 화학업종이나 철강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업종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역시 뭐 전기전자나 화학 그리고 뭐 철강금속 업종의 그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이런 업종 쪽으로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가서는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아직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 견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봤을 때도 차익 그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물량 같은 데 봤을 때도 장 막판의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이 휴증으로 인한 그런 급등락을 좀 피하게 되면서 또 옵션 만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련 수급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하되 하지만은 그 저점 매수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하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그래도 최근까지 많이 버텨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증시의 강세가 계속 우리나라의 그 지수의 저점 유지는 계속 그 유지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뭐 증시가 크게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은 약간 좀 기울하고 좀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판단하면서 증시에 좀 대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화학이나 정유 업종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면서 유가가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 적극적인 그런 비중 확대 노력도 견제해야 될 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 노려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시간입니다. 오늘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 말씀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노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당 종목은 무선망 시험 장비 계측 장비 생산 회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4G망에 대해서 4G망이 개통할 때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730억 원, 뭐 순익 또한 153억 원 정도를 냈고요. 올해는 이제 LTE 가입자가 본격화되면서 최고 실적을 기대해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LTE 가입자는 271만 명 정도인데요. 각 통신사들의 목표치를 다 합쳐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1,3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히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치인데요. 이도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뭐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뭐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도 위주로 해서 코스닥도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이노와이어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2만 원을 한번 터치한 후에 상승을 했고 지금 3만 원을 한번 터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 뭐 시장의 하락과 이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좀 과매도 구간이 한번 나왔었고요. 지금은 60일선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재돌파를 하면서 상방 움직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종목의 경우에 목표가는 28,300원을 제시를 하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26,650원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26,500원이고 이거는 26,000원 선에서는 유효한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도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이제 RSI를 거래량에다 놓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 큰 변동성이 없는데 RSI 지수가 다시 한번 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한번 매도를 생각해 보시고요. 종목 같은 경우 다 다른 점들은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이제 일평균 20억 내외로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이제 매수가에 걸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뭐 이렇게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감 전 장마감 전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한 5% 정도 지금 생각하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5% 정도요. 자, 오후에 다시 한번 이노와이어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부터 오늘 장 키워드 짚어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또 옵션 만기에다가 그리고 또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오늘 또 있을 오늘이나 내일 중에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지만 이제 큰 폭의 예상보다 큰 폭의 하락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북한 리스크까지 있는 그 사정의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한 0.8% 정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오른 상황에서 일단은 더 이상의 낙폭과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어느 정도 이쯤에서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하셔야 볼 점이 있는데 중국의 상해지수나 이제 상해지수 같은 경우 지금 단기 어느 정도 바닥권을 치고 다시 조금씩 우상향하는 지지선을 그리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일단은 중국 GDP 자체가 13일날 발표가 있는데 7% 예상치가 8%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7%대가 나온다면은 악영향으로 작용하겠지만 일단 예상치 자체가 8%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점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일단은 좀 단분할 매수 차원으로 종목을 들어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직 외국인의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1조 원 이상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크게 염두할 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 증시의 이제 펀드멘탈 차원이 아직은 큰 변화가 없고 아직은 안정적인 국제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난 이제 2월 3일 만기일 때는 뭐 외국인이 6천억가량 매수 차익 잔고를 청산해서 이제 1조 가량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펀드멘탈 부분이 변화가 없고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1% 이상의 큰 폭의 하락폭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북한 미사일이 오늘 이제 발사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미 발사한다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영향이 이미 저는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차원으로 좀 봐야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코스피 자체가 지금 2000 아래로 지금 1975포인트를 찍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장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수 차원 오늘 보고 있는데 뭐 여러 말씀이 많습니다. 뭐 1930까지 내려간다. 120선을 지지하는 1930선까지 내려갔다고 올라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1950선까지도 찍을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전보다는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00포인트 아래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매수하는 차원으로 가져가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크게 옵션 만기일과 북한 미사일 이후의 변화는 지금 크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은 큰 폭의 하락폭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직은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장은 이제 4월 16일 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안정적인 추세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께서도 오늘 장 키워드 짚어주십시오. 네. 한 1, 2주간의 대내적인 변수로 인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한 80포인트가량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 상당히 투자하기에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그 사례가 있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큰 밑그림을 살펴보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2003년도죠. 2003년도 IT 거품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신용위기가 해소되는 그런 시점에서 해외 경기 호조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어떻게 상승을 보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거품 신용위기 이후 2003년도 3월 달이죠. 예, 535포인트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역시 이때에도 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부시 정부가 그 IT 버블 이후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은 1, 2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때 특히 중국 효과로 인해서
국내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됐고요. 이로 인해서 2008년도까지 2000포인트가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6년도죠. 1년여간의 그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때 포스코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전개하면서 지수 상승을 리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 말,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경기 부양이 전개됐는데요. 이때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은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효과가 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400포인트, 1700포인트 전후에서 일단 차화정이 1년여 동안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응집한 이후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면서 2230포인트까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통점은 2006년도와 2010년도 보면은 보통 박스권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끄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도주인 삼성전자가 부상을 했고요. 현대차가 1, 2주간의 주도주로서 복귀하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 다시 한번 1970과 2050포인트 단계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조정이 얼마 동안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일지는 예측할 수는 없으나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현재의 국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주도주가 부상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2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상승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주도주의 흐름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렇게 주도주가 박스권을 탈피해서 강하게 상승할 때에는 그동안에 잠잠했던 옐로치권들,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이 화학주라든가 일부 금융주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포트에 구성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중소형권 관련주의 경우에도 일부 다시 한번 국민연금이라든가 이쪽에서 포트에서 편입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어느 정도 수급 관계가 마무리된다면은 다시 한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주의 상승 랠리 뒤를 이어서 옐로칩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형 관련주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라든가 현재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2003년도와 지금의 공통점은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그런 시점이고 다른 점이라면 2003년도에는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든가 내부적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경쟁력이 부각이 돼갖고 해외에서 선전하는 그런 양상이 차이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의 2000포인트 등락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밑그림 방향성을 설정 해드렸으니까 포트폴리오라든가 자금 사정 여기에 맞게끔 진퇴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시장 타임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장 키워드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살펴볼까요? 먼저 김선윤 대표부터요. 네, 이제 총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종목마다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정책 테마주로서 이제 박근혜와 안철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문재인 관련주들은 하한가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통신 쪽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총선 전까지 좀 통신료 인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문자 이제 무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악재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길게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이 이루어진 후에 길게 봤을 때는 좀 악영향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통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이제 영업 규제가 이슈화 되면서 아무래도 대형마트 쪽 관련은 이마트나 하이마트 이쪽 관련해서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신세계 쪽이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쪽 관련 유통업체 관련주들은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큰 폭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동차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출자 총액 제한으로, 부활 제한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아무래도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주, 현대 그룹주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출자 총액 제한으로 인해서 좀 비용 차원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구조를 좀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현대 기아차 관련 경우나 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기관들의 보고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 최근 들어서 뭐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때 기관들의 보고서가 나올 때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일부분은 수익 실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박근혜 이슈가 되면서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이제 152석을 차지하면서 FTA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FTA 관련주들은 이제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FTA 관련주도 이슈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이나 아무래도 그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나중에 대선이 도달하고 대선 전까지는 대선이 또 이루어질 경우에는 박근혜가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시장 상황에서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FTA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로 총선으로 인해서 이제 유통과 음식료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쪽 특히 이제 주정 가격, 술값이나 아니면 또 음식료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올리진 못했는데요. 총선 후에 지난번 총선에서도 총선 이후에 한 번씩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정부의 제재 자체가 힘든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의 제재도 지금 크게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래도 그 주정 가격, 특히 술 주정 가격이나 음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큰 폭에 한번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큰 폭에 상승이 조만간에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공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또 LPG 요금이나 그다음에 이런 가스 요금 등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또 가스공사 등의 수혜가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좀 152석으로 인해서 과반수 이상 표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 관련한 종목들이 좀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당분간 보여지고 오히려 또 문재인 관련 좀 민주당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또 당분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실 때 일단은 박근혜 관련 만약에 테마주를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비중은 적게 들어가시되 박근혜 관련주들은 이미 좀 제가 볼 때는 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더 갈 수는 있지만은 큰 폭의 상승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당분간의 상승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FTA 관련주들이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TA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주 중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좀 편입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임효수 전문가께서는 어떤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네, 총선과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주, 그다음에 그 고령화 대책 수혜주, 기타 총선과 관련된 복지 테마 관련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출산 그 대책 그 수혜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12년부터 정부에서 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와 관련돼서 그 고운망 카드 서비스 한도를 상향했는데요. 50만 원까지 상향이 됐죠. 그다음에 난임 부부 체외 수중에 대한 그 시술비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확대됐고 3회에서 4회까지 일단은 그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술할 수 있는 그 상향을 확대했는데 이러한 그 요인들은 뭐 그 기조적인 그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회의에서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수혜주는 뭐 찾아보기는 힘들지만은 아무래도 그 체외수정 이쪽 부분에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차바이오엔이 아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차바이온이 테마주로 형성했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그 차바이온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고요. 금액 강세를 보였던 아가방 컴퍼니의 경우에는 뭐 실적 대비 너무 그 고퍼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고령화 대책 수혜주인데요. 역시 그 고령화에 대한 그러한 그 추세가 현재 급속도로 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산업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0년도 그 노인 총 진료비가 13조 그
4배를 그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의료비 그 진료비의 3배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쪽에 대한 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뭐 노인 그 산업 섹터가 125조를 형성할 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테마의 그 얽매이기보다는 산업 트렌드로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뭐 세운 메디칼이 11%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휴비츠라든가 유비케어 이쪽과 관련된 섹터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사교육 그 부담 경감 수혜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태블릿 PC, 전자책 등이 그 보급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도 현재 그 스마트 러닝이 그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교육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상반기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학습지인 그 능률 교육이 오늘은 뭐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들 테마주 저출산 대책 수혜주 고령화, 그 다음에 사교육과 관련돼 있어서는 산업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마켓쉐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의 경우 눈여겨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한다면은 뭐 괜찮은 그런 수익률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급등주, 테마주에 이렇게 쏠리기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떤 테마주 흐름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한 기업의 실적에 기반한 그런 증시의 흐름을 예측해 주신 듯합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으로 관심을 좀 더 초점을 좁히겠습니다. 김선윤 대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십니까? 네, 지금 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기 때문에 제가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장이랑 좀 어느 정도 상관이 없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종목인데 일단 무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무학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그렇죠. 경남에 부산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좋은데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09년에는 점유율이 한 17%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점유율이 올해 예상 점유율이 7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괜찮은 게 뭐냐면은 지금 하이트 진로나 그리고 또 국순당 그리고 롯데 칠성에 대비해서 퍼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이트 진료 퍼가 19, 롯데 칠성이 22, 국순당이 28의 퍼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무학 같은 경우는 퍼가 올해 예상은 5 정도고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주 점유율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무한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데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주전 가격 상승,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식료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주전 가격도 지금 5년 만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선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폰은 5 이하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무학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좀 안전한 가격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권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는요. 네. 그 현대의위합니다. 최근 들어서 뭐 주도주가 주춤하고 있는데 그 부품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일시적으로 상승한 이후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대의위아의 경우는 현대기아차가 2013년도까지 공장 증설을 그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전원구 회장이 도요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800만대까지 일단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 2년간 현대위아의 경우 엔진 부분, 변속기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성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현재 뭐 부수적으로 공작기계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시면 14만 7천원대 전후에서 등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난 3월달 블록딜로 인해서 대규모 거래량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17만 5천원, 19만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무학 그리고 현대위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임형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시청자 상담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023153-2610번으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새로 달라진 모습도 꼭 한번 둘러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